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이것 봐! 여기 옛날 지도 같은 게 있어! 이거 혹시 보물지도 아닐까? 보물지도?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이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피해간 곳을 알려주는 지도야. 그렇구나.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또 괴롭힘을 당할까봐 조용히 숨어서 지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듣긴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서. 아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바나바 선생님. 이렇게 안디옥까지 걸음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네요. 우와,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그렇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어. 하지만 성도가 너무 많아지자 바나바 혼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결국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지. 그래,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하게 됐어? 사울,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정말로 저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 이것이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건이야. 아, 그렇구나. 나도 왠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더 걸맞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생기는걸. 그래, 그래. 나도 불끈!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안디옥에 가게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1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2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3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4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정답은 2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왔나요? 1번 베드로, 2번 빌립, 3번 요한, 4번 사울. 정답은 4번 사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